똥게임인지 갓게임인지 직접 해봐야 압니다. 오늘 가져온 게임 저번에 이어서 테일즈 위버를 가지고 왔습니다. BGM이 게임보다 더 유명한 게임이라는 걸로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 제가 예전에 했던 게임이기도 하고 해서 옛날 방식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어. 근데 댓글이 엄청나게 달리더라고. 진짜 최근에 했던 컨텐츠 중에 댓글이 제일 많아. 조회수가 막 많이 나온 것도 아닌데 댓글이 엄청나. 뭐 이 게임 해달라 저 게임 해달라. 근데 그 중에서도 테일즈 위버 요즘은 게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. 형님이 하시던 그 방법이 아닙니다 해가지고 찾아봤습니다. 댓글에도 있었고 네냐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. 난 이게 줄임말인 줄 알았는데 이게 그냥 게임 용어예요. 요 서버에서 해야 이제 레벨업이 폭풍 상승해갖고 뭐 며칠이면 만렙이 된대. 그래서 와 이거 좀 끌리는데? 재밌을 것 같은데 해서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. 가보죠. 일단 뭐 저는 뭐 역시나 뭐 침대로 보죠. 옛날에 있었던 캐릭터들은 우리가 알잖아. 그래서 옛날 캐릭터는 알아야겠습니다. 신기 해봅시다. 예쁘니까 역캐로 갑시다. 아니 저는 뭐 이게 역캐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그 시청자분들께서 역캐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어쩔 수 없네요. 죽을 줄 알겠네요. 간지는 않은 캐릭터가 가볼게요. 그림자 탑은 통곡의 탑에 이면 현실이 돼 현실이 아닌 거. 엄청난 성장의 기회가. 그림자 탑에 도전하고 싶다면 그래 그림자 탑에 가야 레벨업이 엄청 잘 된다 그랬어요. 신규 유저 뭐 줬대 또. 와우 정신 못 차리게 주네. 그림자 탑이 어디 있는데 여기 사람 좀 많은데. 아 이 마을 자체가 다르네 서버에서. 아 오케이 들어가자. 야 얘 뽑업하자 뽑업. 뭐야 들어오자마자 몬스터가 뒤지기 많네. 차라리 안 달아. 마이너는 무적. 몬스터가 적당히 모여 있어야지. 아, 정신이 없네. 이게 막 쌍검을 쓰네 보니까. 왜 그러게? 스킬 자동 분배 그래. 마법검으로 갈지 물리검으로 갈지. 그냥 뭐 마법검으로 가죠. 느낌 있다. 오 대식이. 옛날엔 이런 게 없었는데. 오 공격도 하네. 공격이 되는구만. 오 광역기네 이랩에도. 자 다음 진공참. 와 뭐야 효과 뭔데. 와 이런 사기가 뭐야. 와 쿨타임도 없네. 정신 나가네 이거. 윈드 스피언 또 뭐야. 아니 야 요즘은 뭘 레벨 10도 안 됐는데 이런 스킬을 배워. 스킬 좀 더 찍어볼까? 윈드 커터. 세비지 블로그 아니야 이거? 요즘 트렌드긴 해요. 이렇게 그냥 둘서 그냥 레벨업 하고 쉽게 하는 게 요즘 트렌드긴 한데 좀 씁쓸하네. 이게 테일즈 위버 느낌이 아닌데. 근데 뭐 사실 저같이 이제 막 이거는 테일즈 위버의 맛이 아닌데요 하는 것도 게임의 발전에 안 되죠. 근데 솔직히 모르겠다. 재미가 없어 문제가. 아직은 재미가 없네. 아 근데 재미가 올 거야. 몬스터 많은데 가가지고 네 레벨업 했구요. 느낌부터 있으니까 저기 갈게요. 아 나가야 되나 보다. 아 몇 밖에 있네. 여기 부금 한번 들어볼까요? 저작권 때문에 오래 못 듣습니다. 역시 부금 맛집이야. 이건 뭐야? 제작부? 안녕하세요. 오호호! 저는 뉴비인데 혹시 제자로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? 가능한데? 제가 운동을 가서 아 9시 반쯤에 혹시 돌아오시면 할까요? 전수가 아니라 쩔. 아 그럼 저는 뭘 받나요? 60만 들어서 졸업하고. 그러면 저는 힘들게 노동을 해서 60을 찍고 스승님은 영성을 받는 건가요? 이게 뭐야? 경험이신가? 갑자기 이거 뭐 주는데 이분이? 300이요? 300 어? 300 만? 실장님
배터리 손잡이를 어이라고 해요. 돌리려고 하는데 돌아가지 않으니까 어이가 빠지는 거예요. 내가 지금 그래. 어이가 없네. 보라는 거야 있어. 따라오라고요? 오 뭐야? 오 스승님이 생겼어. 역시 찍어 둘게요. 스승님에게 뭘 받았고 사냥을 해봅시다. 오 여기 이상한 게 경험치 더 주는데? 뭐야? 경험치 더 줘. 뭐지? 아까 그걸 지니는 것만으로 경험치가 오르나? 아 그런 건가? 말이 안 되게 오르잖아. 아이 일단 캐릭터 자체가 멋있네. 이제 레벨에 맞게 딜이 나오네. 아 또 정겨운 닭소리. 이게 폐지부는 현실 시간을 알 수가 있었어요. 닭소리 들으면 아침 된 거거든요. 이거 쓰고 와우 와우. 야 이건 뭐 클레릭인데 이거. 어? 어 이제 30이네요 드디어. 드디어 내 격에 맞는 친구들이 나타났네. 운동하러 가신다면서요. 팀청을 웬만하면 빠져나가진 마세요. 아직 안 가셨어요? 근데 이분은 그러면 8시 운동인데 나보고 운동 가야 된다고 거짓말 치고 도망갈라 했던 거야? 그것도 웃음벨이네. 앉아먹어. 슬슬 레벨이 안 되네. 와 얘네도 진짜 오랜만에 본다. 덕 워리어는 기억은 나는데 데스 준비까지는 기억이 안 나네. 자 2제 30. 솔직한 심정으로 슬슬 재미가 없어요. 와 슬슬 지쳐가네. 옛날엔 이런 게임들이 재밌었던 이유가 이 게임들은 사실 변한 게 없어요. 우리가 변한 거야. 어 옛날엔 이렇게 레벨업이 팍팍 되지도 않았고 훨씬 더 노가다가 심했다고. 근데 이 게임들이 변한 게 아니에요. 우리가 변한 거야. 우리가 어릴 때 갖고 놀던 장난감들은 그대로인데 왜 지금 갖고 놀면 재미가 없겠어요. 우리가 이제 워낙 커진 거예요. 얘네는 우리 하라고 이렇게 편의성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우린 이제 그 재미를 못 느끼는 거지. 노가다 하라 그러면은 아유 그 시간에 뭐 딴 거 하지.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우리가 변한 거야. 얘네는 진짜 그대로인 거예요. 자 이제 50짜리 나오겠죠? 그렇지 꺼냈거든. 이런데 와야 근데 사실 경험치가 빨리빨리 올라. 봐봐 잡히거든요. 무조건 잡혀. 자 35 돌파요. 어 세트 됐냐? 오케이 세트 됐어요. 오 외형 뭐야? 개 이뻐. 누나 나 죽어. 야 이거 뭔가 겁나 셀 듯? 대간지. 와씨 이게 게임이지. 이게 게임이야. 너무 일잔. 어? 뭐야 아 이 연계가 이렇게 되는구나. 와씨 미쳤네. 재미가 확 늘었어. 오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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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
오 재밌다. 야 49다 벌써. 네, 이렇게 게임이 스피드 해야지. 이거 스승님 깜짝 놀라겠네. 스승님 8시 운동인데 나 지금 8시 1분 전에 지금 벌써 50? 스승님은 나를 놓치기 싫을 거야. 와 여기 1렬 종들이 있네. 너네는 딱 걸렸어. 너네는 나한테 죽었다. 60님을 봤어. 일로와 일로와. 여기 패스펀드가 서있어. 여기 그냥 이건 몰랐지? 야 얼마나 숙성된 거야 몬스터들이. 이거 이게 나 피버 타임인데 이거? 옆에 뭐야? 몬스터 계속 잡아야 되네. 무호흡으로 잡아야 되네. 아까 피보였어서 경험치를 많이 줬네. 사냥 시스템을 이제 이해했다. 요거 사냥하다 보면 피보가 오르죠. 그런 거 나서 몬스터를 잡으면 경험치가 싹 올라. 괜찮은데 혹시 귀가 아프신가요 이제? 제가 아주 뒤져서? 저도요. 야 귀 아파. 자 이제 66입니다 아 70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. 이게 사냥에 들어선지 거의 한 30분 좀 넘었거든요. 그치 30분 만에 70을 찍겠네. 오 뭐야 70이 됐네? 와, 아무 생각 없이 했더니 70이 돼있네. 오늘 영상 오프닝 때보다 확실히 늙었다. 다크서클 내려온 거냐 혹시? 지쳐 보이지? 여러분 그래도 막 지겹진 않아요.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아니야. 빅뱅전 메이플 사냥하실 수 있겠어요? 감당되시겠어요? 똑같은 거예요. 아, 딱 100 찍자 오늘.
이번에 경험치가 오르는 게 아닌가 봐. 딜이 세진 것 같은데? 아, 아시는 분들 댓글 남겨주세요. 전 이제 모르겠어요. 일단은 2렙 남았거든요. 해냈다. 와, 이젠 좀 고수 같네, 느낌이. 근데 이제 저번에 아무 정보 없이 오랜만에 들어가서 추억을 회상했다면 오늘은 진짜 테일즈 위버의 근황을 볼 수 있어서 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여전히 많은 유저들 게임을 하고 있고 제가 그냥 캐릭터 만들어서 막 하고 있는데 막 다른 유저분께서 뭐 이제 제자로 받아주겠다 하면서 이제 이런 연출도 나오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도 나와가지고 재밌었는데 일단 스승님 제가 해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저는 대리를 찍었어요. 자,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테일즈 위버 또 올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댓글에 또 어떤 게임을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 추억의 게임 많이 남겨주시고요. 오늘은 여기서 컷. 와우! 스몰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? 멤버십 가입! 멤버십 가입! 멤버십 가입! 지금 가입하세요. 와우!